지금부터 근들갑 극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이 형의 다음 주 그거 이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컨텐츠로 가능하냐면 이 컨텐츠로 가능합니다. 자, 로아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24년도 그 로아운 로드맵을 소개를 다 시켜줘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선물 이런 거 이제 다 막 그 쿠폰 공개하고 뭐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이런 거 다 공개하고 나서 갑자기 재학이 형이 로아운이 끝나갈 때쯤 종료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혜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엔드 컨텐츠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제 그 제가 브레이커 출시를 다음 주라고 말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음 주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 채팅창 막 올라가. 다음 주가 아니면 뭐지? 뭐야? 언제야? 재학이 형이 엔드 콘텐츠 강습 레이드. 여러분 6월도 여름입니다. 엔드 콘텐츠 강습 레이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상 로아운 마치겠습니다 하고 탁 로아운 끝나. 근데 갑자기 로아운 끝나고 끝나자마자 갑자기 여기 뭐 강화 이펙트 창 뜨는 것 마냥 그 월드 메시지로 루테란 성이 공격받았습니다. 루테란 성에 거대한 카오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루테란에 가보니까 뭐 그냥 루테란 성이 그냥 다 때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막 위에서 운석 떨어지고 막 이상한 애들 막 악마들 쏟아 뭐 광기의 축제 마냥 걔네들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알고 보니까 진짜 강습인 거야. 작년에 카멘을 9월달에 출시한다고 로아운에서 말했다가 완전히 짜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유저들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죠. 거기다 핫딜 사태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전철을 한 번도 밟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업데이트 로드맵을 8월달 말까지 해가지고 끝내겠지. 그러면 8월달에 나온다는 거야. 8월 말에 나오겠죠 웬만해선.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로아운이랑 이런 거 저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29일날 한다고 치면 여름 업데이트의 시작은 7월 3일부터인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건 좀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름은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6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29일에 로아운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돼. 자, 근데 우리는 여름을 이미 시작한 여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7월에 이제 부터 여름 로드맵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29일 너무 늦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민심도 챙기고 준비도 잘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타협점을 봤을 때 지금은 22일이 가장 적정한 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22일에 로드맵 공개하고 전작 디렉터님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음 주 그거 해서 수요일에 업데이트할 컨텐츠들이 있고 이러면은 정말 좀 막 딱딱 맞아떨어지는 뭔가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 주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2주간 이벤트가 깡으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저는 로아운 같은 이런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전에 민심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다음에 로아운에서 띄워주면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우리 뭐함? 로아운 은재함? 약간 사람들 뭔가 좀 피 끌어오르고 씨 로아 망할 것 같고 막 전멸 막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막 점점 불타다가 갑자기 전작 디렉터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다음 주 막 민심 막 가라앉아 있을 때 빵빵 터트려주면 이게 이 반동으로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강선 디렉터가 그걸 엄청나게 잘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게임이 망하려고 하는 순간에 강선이 형이 갑자기 등장을 깽 해가지고 위험한 자리죠. 의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동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벤트들이 막 끝나고 이거저거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나 뭐 이제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숙제 한 2-3일 만에 끝내고 나서 짜 이제 할 게 없는데? 짜 이제는 할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얘기가 나돌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럼 고인물들이 그런 분위기를 여론을 형성하니까 뉴비나 복귀 유저들도 그 여론에 약간 탑승해가지고 게임 전체 분위기가 뭔가 로아운 언제 하냐? 공개해라! 약간 그 노조 모코콩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시기가 있을 거야. 그럴 때쯤 공지가 딱 뜨고 뭔가 좀 사람들 기대하면서 로아온의 그 분위기가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전작 디렉터님께서는 아마도 이번 여름에는 뭔가 쇼맨십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 요즘 자주 하는데 프로파일링을 좀 해봤을 때 전작 디렉터는 너무 즐거웠지 않았을까요? 윈터 쇼케이스가? 왜냐면은 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때 당시 뭐 지금 이제 진행됐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호불호는 물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다음 주 쇼케이스가 진행됐던 당시 그때 기대됐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로드맵 통째로 외운 다음에 그런 거 설명할 때 되게 믿음직했다, 신뢰도 상승했다. 강선이 형만 하겠어 했는데 업데이트 다음 주 이런 거 말할 때마다 말할 때 이제 갑자기 머리가 깨졌다. 이게 뭐 사람들을 앞에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앞에 오프라인으로 깔아놓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상황에 있었잖아요. 재학이 형이 다음 주 이러니까 주변에서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환호성이 약간 막 콘서트 간 느낌의 환호성,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무대 위에 서가지고 그 환호성 받는 그 뽕맛. 재학이 형은 이번에도 이런 쇼맨십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윈터 쇼케이스의 다음 주 같은 그런 임팩트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근들갑 극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이 형의 다음 주 그거 이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컨텐츠로 가능하냐면 이 컨텐츠로 가능합니다. 자, 로아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24년도 그 로아운 로드맵을 소개를 다 시켜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선물 이런 거 이제 다 막 그 쿠폰 공개하고 뭐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이런 거 다 공개하고 나서 갑자기 재학이 형이 로아운이 끝나갈 때쯤 종료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뭐 이제 혜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엔드 컨텐츠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제 그 제가 브레이커 출시를 다음 주라고 말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음 주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 채팅창 막 올라가. 다음 주가 아니면 뭐지? 뭐야? 언제야? 재학이 형이 엔드 컨텐츠 강습 레이드. 여러분, 6월도 여름입니다. 엔드 컨텐츠 강습 레이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상 로아운 마치겠습니다 하고 탁 로아운 끝나. 근데 갑자기 로아운 끝나고 끝나자마자 갑자기 여기 뭐 강화 이펙트 창 뜨는 것 마냥 그 월드 메시지로 루테란 성이 공격받았습니다. 루테란 성에 거대한 카오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루테란에 가보니까 뭐 그냥 루테란 성이 그냥 다 때려 부사지고 있는 거예요. 막 위에서 운석 떨어지고 막 이상한 애들 막 악마들 쏟아 뭐 광기의 축제 마냥 걔네들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알고 보니까 진짜 강습이 강습인 거야. 지난주에, 그러니까 로요일 로아운 하기 전에 수요일에 업데이트 용량이 3기가인데 업데이트 내용이 없었어. 이게 뭐지? 했는데 토요일에 강습 레이드가 그냥 바로 나온 거야. 진짜 강습인 거죠. 자, 강습이 왜 강습이에요?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어떤 침공을 강습이라고 하는 거지. 자,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강습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강습 레이드가 딱 오픈이 되면 그 지역에서 며칠 동안 열리게 되는 거야, 강습이. 그치, 예고하고 로드맵에 올려놓는 강습이 무슨 강습이야. 준비하고 싸우는 그냥 선전포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뛰어넘는 지금이 있을 수도 있다. 강습이니까. 루테란 다 때려 뽀사지는 그걸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근데 진짜 너무 쌉 근들이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들갑이죠. 사실 강습 레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강습 레이드는 카오스 게이트를 바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카오스 게이트는 스토리상 어떤 느낌이냐면요. 카오스 게이트라는 게 열리게 되면 차원의 균열이라는 게 열리는데 그 이펙트 아시죠? 그 맵. 이펙트 안에서 악마 군단들이 우리한테 침공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카오스 게이트예요. 자,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카오스 게이트 안을 쳐다보면 보이니까 얘네들이 병력을 다 모으기 전에 우리가 카오스 게이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때려 부수는 게 그게 카오스 게이트의 컨텐츠예요. 자, 이렇게 악마들이 카오스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계속 준비하다가 공격받아가지고 와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카오스 게이트 안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쳐들어오는 거. 그게 강습이죠. 그게 강습인데 준비하는 강습은 강습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뭔가 임팩트 있는 엔드 콘텐츠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이 근들갑던 내용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웃긴 거는, 요 내용에서 조금 웃긴 거는 이제 강습 레이드라는 데서 이제 그 예시가 좀 나왔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강습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보면은 또 이제 그 재학이 형이 조금 이제 몇 가지 장소를 예시를 들어줬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나온 게 루테란이에요. 이 정도면 루테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맞나 싶어요. 사실 루테란
아르테미스 대륙 소속이라고 하지만 아르테미스에는 그 뭐 이름 있는 왕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지는 것도 없고 거의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르테미스 대륙 전체를 루테란이 휘하에 두고 이제 뭔가 좀 이제 치안이든 뭐든 그 법권이 루테란 법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게임 시작해서 레오나트 로그힐 국경지대 지나가면 뭐 있어요? 여기 질병에 감염되고 막 애들 뭐 도적단들 나대고 있고 뭐 난리 나 있죠?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유디아도 뭐 어디 안에서 어둠의 주술이 튀어나와서 타나토스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뭐 루테란 지역으로 와서 뭐 여기 뭐 이제 왕권을 되찾아줬어, 실리안을. 근데 사실 그 찾아주고 나서 루테란 국민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을 잤던 날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발탄이라는 애가 군단장 레이드랍시고 거기 로나온의 영지에 자리 잡고 거기 안에서 이제 깡패짓 하고 다녔지. 두 번째, 일리아칸의 질병 습격이 좀 있었죠. 에탄오플. 아르테미스의 에탄오플이라는 장소에 일리아칸이 자리 둥지 튼 다음에 애들 막 그 재물이라고 막 루테란 국민들 다 잡아다가 재물로 바쳤죠. 그래서 붉은 달에 에너지 충전하고 루테란 국민들이 약간 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마냥 그렇게 이제 붉은 달에 배터리가 돼서 충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갑자기 격전의 평야! 하늘 위에 달이 떠요. 달이 있는데 붉은 달이 또 떠요. 그러더니만 어둠 군단장 카멘이 뭐 하나 그 뭐냐 전쟁 병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오는데 그 전쟁 병기 이름이 바라트론이에요. 바라트론이 뜨니까 그냥 블랙홀이야. 미니 블랙홀이야. 그냥 블랙홀이라서 주변의 모든 걸 빨아들여요. 옆에 있던 내 가족이 갑자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실종됐어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제 진짜 6월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 근들갑을 시작해도 되는 날이니까요. 이거저거 뭐 나는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재학이 형이 이런 쇼맨십 보여줄 것 같다, 제2의 핫딜,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핫딜을 또 한 번 더 할 것 같다, 뭐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를 되게 많이 펼치시길 바랍니다. 뭐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더 큰 법이다. 기대를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는 거다.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대를 해야 그 기대치에 맞는 어떤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게임사는 고군분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들 기대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난 기대 안 해. 하지만 속으로는 하지만 졸라 로아온이 기다리고 로아온을 기다리고 있어. 전지학 디렉터는 정말 개쩌는 걸 들고 올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 안 한다고 하면서 기대치를 낮춘다고는 하지만요, 로스트아크는 이 기대 때문에 성장해왔어요. 매번 레벨업을 판을 계속 키워왔어요. 뭐냐면 루테란 감사제, 로아온, 로아온 윈터, 로아온 서머, 로아온 미니, 로아온 윈터 또 하고 윈터 쇼케이스 뭐 이러면서 페스티벌의 그 퀄리티를 계속 날아가면 갈수록 올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안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그 우리 로스트아크 시즌2 초반부 때보다 훨씬 더 그 기대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마 이번 윈터 쇼케이스도 그런 윈터가 아니지 그 서머 쇼케이스도 웬만해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굉장히 퀄리티를 더 높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죠.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제가 이제 당연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로스트아크가 최근까지 이제 마지막 광주 콘서트를 남겨두고 있죠. 광주 콘서트가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는데 뭐 정성아님 기타리스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그런 걸 했어. 로아온의 시작은 아마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진행됐던 어떤 몇 가지 곡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를 그 연주 라이브를 틀어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름 이벤트도 진행이 될 건데 여름 이벤트 마하라카 그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트아크 시즌 2.5 근들갑을 좀 또 시계 떨어봤습니다.